네, 5월 14일, 3일 연휴의 중간이죠. 일요일 점심 먹방, 아주 딱 어울리는 메뉴예요. 아, 이거 오렌탈 소스 안 가져왔다. 오늘, 파리님 맛있겠다고요? 오늘 이제 세 가지 김밥 만들었고요. 세 가지 김밥, 치즈김밥, 치즈김밥 단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치즈김밥. 치즈김밥하고, 맛이 좋은 멸치김밥. 멸치김밥. 그 다음에 샐러드김밥. 샐러드김밥은 여기. 샐러드김밥. 이렇게 해서 먹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샐러드는 오리엔탈 드레싱 좀 이따 할게요. 이거는 그 참치 캔 넣어가지고 만든 참치 미역국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직접 제가 직접 엄마가 농사 지어가지고 보내주신 마늘 장아찌, 마늘종으로 만든 마늘종 장아찌. 그 다음에 이거는 비트 넣어가지고 만든 양파 피클이에요. 멸치? 나도 멸치. 생방이에요. 안녕하세요. 아, 뭐부터 먹을까? 좀, 샐러드부터? 샐러드는 마요네즈를 좋아하진 않은데, 마요네즈를 살짝 넣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약간 좀 심심하면은, 여기다가 마늘종 장아찌를 하나 넣고, 같이 먹어도 좋을 것 같아요. 같이 먹는 거 맛있어. 못 먹겠어요, 가려면요. 산책해줘, 미역국을. 아니, 안 넣어. 이렇게 안 해 먹나? 나는 제일 맛있는 거는 닭가슴살 캔으로 만든 미역국이에요. 완전, 완전 좋아. 샐러드 김밥 하나 더. 여기다가 살짝 샐러드 올려가지고 레몬 마늘 땅인 김밥 맛있겠다고 맛있어요. 참치캔으로 미역국 엄청 간단해요. 설명 해드릴게요. 일단 미역은 뭐 그냥 아무 미역이나 상관없어요. 참치캔만 한번 물에다가 씻어가지고 물기를 꽉 짜요. 기름기를 좀 없애야 돼. 세연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다. 그래서 끓여가지고 마늘 넣고 간만 하면 돼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 저는 양파 좀 넣고요. 그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멸치김밥. 멸치김밥 단면이 엄청 예쁘게 잘 나왔어. 그죠? 멸치김밥. 30대 중반이에요. 당님 안녕하세요. 다음에 이거 접채. 접채가 비트 넣어가지고 색깔이 빨간 건데 어려 보인다고요. 고마워요. 양배추로 피클해도 맛있는데 접채로 피클하면 훨씬 더 맛있어요. 아, 이 방은 침묵이 심해요. 아련님, 침묵 자제해라, 너희들. 멸치김밥은 확실히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많이 나요. 너무 잘 먹는다고. 이건 김밥이고 이거는 샐러드. 이거는 피클하고 장아찌. 이거는 미역국이에요. 참치캔 미역국.
다 상하지, 그때는. 지금 와. 지금 오면 줄게. 내가 지금 오면 줄게. 아, 치즈김밥. 파리님 것도 남겨줘. 치즈김밥. 깻잎 들어간 거? 아, 우리 때 어머니가 할 거야? 고마워. 김밥 색깔 예쁘죠? 200일 넘었어요. 거북님 고마워요. 이게 만들 때 좀 고생스러움이 있는데 확실히 이 먹는 즐거움은 어쩔 수 없어요. 제가 한동안 장염 걸려가지고 이것저것 막 못 먹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먹으니까 좋다. 언니 캡사이신 했는데 뭐해 먹어야 돼요? 나는 캡사이신을 사본 적도 없고 그거는 폭탄이에요. 가래비니 폭탄이야, 폭탄. 캡사이신은 정말 단맛, 쓴맛, 약간 쓴맛이 나는 것 같아. 짬뽕이나 아니면 떡볶이에 넣어서 먹을 수는 있는데 그냥 청양고추 가루를 매운 걸 사요. 청양고추 가루를 사는 게 낫다. 아, 잠깐만. 맛있는 거 없어요. 4주 때 탄수화물 안 먹어? 이제 적당한 탄수화물 좀 먹어줘야 돼요. 여자분이시구나. 이유 안녕. 밥 끊기 어려워요. 그리고 밥을 먹지 말고 팥 있잖아. 팥을 삶아가지고 밥 대신에 그냥 반찬은 똑같이 먹고 팥을 먹어요. 팥. 그러면 훨씬 좋대요. 아니면 검은콩? 검은콩도 괜찮고. 아, 트레이너가 관리해주는구나. 뭐야. 좋겠다. 그 다음에 샐러드 김밥. 내가 좋아하는 샐러드 김밥을 샐러드를 더 많이 넣어가지고 아니면 잠깐만요. 아, 뭐 많이 좋아졌어요. 음식 관련 쪽은 아니고 예전에 음식 관련 쪽을 오랫동안 했었죠. 아, 이런님 어서와요. 어젯밤에 오셨던 분이구나. 다 만들었어요. 기사님도 어서와요. 네, 샐러드 김밥을 이게 오리엔탈 드레싱이에요. 집에서 만든 거 엄청 쉽게 간단하게 만들 수 있고 그냥 대부분 저는 워낙 샐러드 드레싱 만들 때 드레싱 먹을 때 마요네즈 드레싱을 싫어해가지고 오리엔탈 드레싱 만들어서 이렇게 찍어가지고 아, 죽 먹을 때 봤어요, 아랬니? 맛있어, 완전. 엄청 간단해, 이거는. 다이어트 방해방송 미안해요.
쇼핑하는 기분이야. 여러분 지금 다섯 줄 딱 남았어요. 빨리 사 드세요. 김밥, 갈비만두. 갈비만두도 요즘 많이 드시더라고요. 근데 갈비만두는 개인적으로 한 판 먹으면 뭐 1인분이 한 판이긴 하지만 너무 느끼해서 못 먹겠던데. 이거 피클 만든 거고요. 이거 장아찌도 만든 거. 엄마가 많은 쪽 시골이 고흥이라서 다 보내주시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보내준 마늘종으로, 올해 마늘종이 엄청 비싸가지고. 딸기쭈용님 어서와요. 안녕하세요. 아, 삼둥이 뭐 먹어봤어? 아, 갈비만두? 거기가 합정역에 유명한 데가 있어요. 거기서 두 번 먹어봤는데 메인 맛에는 차라리 그냥 제가 냉동실에 저번주 금요일날 뭐냐 만두 만들었는데 그게 훨씬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다음에 꽃동아님 뭐하냐? 밥 먹는다? 마늘이랑 감자 비싸. 양파는 싸야 맞아. 맛있다. 베이징을 살짝 뿌려가지고. 이거는 하나도 안 싸요. 이거는 참치캔으로 만든 미역국. 몇 살이야? 어머. 어디서 반말이야, 너희들, 진짜. 그래서, 뭐, 다이어트 하신 분들, 샐러드, 질리잖아요. 닭가슴살도 질리고, 저도 한동안 많이 했을 때 닭가슴살, 진짜 닭가슴살 요리만 한 30까지는 했는 것 같아요, 진짜. 김밥에 맥주? 아, 미역국 건더기? 그럼 김밥, 배불러서 김밥 못 먹을까봐. 그래서 다이어트를 위해서 미역국도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미역국도 이것저것 엄청 많이 넣어서 먹는 것 같아요. 수지맘님 어서와요. 언제 왔어? 샐러드 김밥, 엄청 많은데? 나 이게 참치김밥이구나. 참치김밥은 피클 하나 올려가지고, 양파 피클 하나 올려서. 이거 다 드실 건 아니죠? 지켜봐요. 다 먹는지 안 먹는지. 근데 배불러 지금. 솔직히 배불러. 아, 이거 주먹밥도 한번 먹어야 되는데. 주먹밥, 하트 주먹밥. 치즈를 너무 많이 넣었어. 매운 거? 40대 중반이에요. 주먹밥도 먹어볼게요. 주먹밥이 간이 잘 맞아가지고 맛있을 것 같아. 워낙 깻잎을 좋아하고 향기 나는 야채를 좋아해서 뭐 참나물 뭐 이렇게 약간 쌉쌀한 거 이런 것도 좋아해요. 아, 김밥 알차게 땄다고요? 그죠? 아주 매운 거? 그래서 아직 매운 거는 안 먹고 저녁에는 어제 오징어 사와가지고 닭볶음탕? 김치 넣고 닭볶음탕 많이 해요. 김치 닭볶음탕 만들어줄게요, 다음에.
밥그릇에 그거 뭐냐고요? 이거는 참치 미역국이에요. 아, 서른 중반? 반가워요. 미역국. 여기 온 사람이 좀 많네요. 그 다음에 샐러드 김밥을, 멸치김밥. 이게 멸치김밥이에요. 멸치김밥. 김밥 재료? 지금 7개 쌌거든요? 7개 쌌는데, 세트로 되어 있는 거 3,000 얼마. 치즈 4개. 멸치. 한, 6,7천원? 멸치김밥이 제일 맛있다는데. 집에 잔멸치 있으면 해가지고 남아있는 거 여기에다가 그 정말 체리 멜롱버님 일닭이는 귀여운 고맙습니다 생가인. 콩. 아 뚜리 진짜 맛있게 먹어. 일반김하고 땡땡하게 잘 싸지는데 참김은 흐물흐물 잘 안 싸진다. 참김? 그냥 김밥용 김 사는 걸 제일 난 것 같아. 돌김 이런 비싼 돌김 이런 거 쌀 필요도 없고 파래김은 너무 얇고 그냥 일반 그 김밥 시중에 파는 김밥용 김밥으로 싸는 게 제일 난 것 같아. 시금치로 해서 먹어도 맛있죠? 근데 오늘은 오이가 있어가지고 오이를 넣어서 했어요. 아 행복님 왔다. 행복님 어서와요. 어서와요. 참치김밥. 참치김밥 오늘 고추 참치김밥을 할까 하다가 고추 참치김밥을 안 했어요. 배고파. 참치는 마요네즈 좀 비벼줘야죠. 이거는 멸치김밥. 단면을 한 번 더. 확실히 재료가 좀 알차게 들어가니까. 민사미님 어서와요. 안녕하세요. 어떤 방송? 제 닉네임이 미트볼이잖아요. 뭐 상품 미트볼 그 고기 환자 좋아해서 미트볼은 아니고. 레몬마 사장님 466번째인가? 466번째 고맙습니다. 복 받으실 거예요. 만나다의 미트하고 그릇의 볼이에요. 그래서 만남을 담는 그릇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제 닉네임이. 그래서 그냥 뭐 여기다가 그 그릇에다가 요리도 하고요. 뭐 고민도 담고 뭐 사람도 담고 그런 방송 하고 있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슬슬 배불러. 오늘 저녁 방송도 할 거예요. 김밥 만들 때 끝에를 물 발라야 되냐고? 물 발라도 되고 안 발라도 되는데 김밥 재료가 약간 촉촉하기 때문에 약간 거기 수분이 나와요. 밥이 약간 온기가 있으면 물을 안 발라도 잘 그 말라지는 것 같아. 근데 밥이 좀 차가운 상태에서 온기가 없을 때는 물이나 밥을 좀 발라주는 게 좋아요. 너무 크게 쌌나봐. 아. 김혜 집사님이야? 아, 그래요? 아, 부모님이죠. 김밥 다 만든 거죠. 아까 만드는 거 다 한 거예요, 국밥. 그 다음에 샐러드 김밥. 한 번 더. 이거는 샐러드 김밥이에요. 샐러드 김밥, 치즈 김밥, 오늘 멸치 김밥 세 가지 한 거예요. 샐러드 김밥은 오리엔탈 드레싱 5,000원,
샐러드를 위에 올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드셔보세요. 이제 어린이 채소 있잖아요. 새싹 샐러드. 여기에 그리고 여기 청양고추하고 마늘하고 이런 게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 다 직접 제가 만든 건데, 오리엔탈 드레싱을. 약간 매콤해서 이렇게 들어가니까 훨씬 맛있다. 요리 잘하는 사람 부러워요. 근데, 일단은 요리라는 게 내가 좀 좋아하고 재미있어야 잘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나는 미역국을 워낙 좋아해서 잘 어울리는데, 근데 약간 콩나물국이 더 잘 어울릴 것 같아. 어제 저녁에는 콩나물국에서 먹었는데 콩나물국이 더 잘 어울릴 것 같아. 요리 잘하는 사람이 제일 부러워요. 근데 좋아해요 내가. 이제 배불러. 이거를 김밥 7줄 쌌는데 룸메 한 2줄 주고 지금 내가 한 2줄 먹은 것 같은데. 주먹밥을 남은 재료로 멸치하고 단무지하고 햄 넣어가지고 주먹밥 만든 거. 좀 이따 와요. 편하다고 그래. 웬밖에 못 그려. 나는 그러니까 자취를 지금 한 20년? 자취가 거의 20년 됐어요. 직업이 BJ? 저녁에 다른 아르바이트 하는 것도 있고. 밥이 좀 많이 들어갔죠. 밥이 좀 질게 돼가지고 얇게 안 펴져서 좀 많이 들어갔어. 얼른 점심들 챙겨 드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녁 메뉴는 생각을 해봤는데, 간만에 어제 또띠아 사왔거든요. 그래서 간단한 피자나 아니면 퀘사디아 만드는 거 좋아하거든요. 퀘사디아 만들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20년이 되면. 근데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밥을 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이제 시골이니까 워낙에 이제 바쁘시기도 하고, 내가 먹으려고. 저녁 메뉴? 샐러드 김밥을 하나 더 먹을까요? 이거 진짜 괜찮다. 여러분도 꼭 한번 해서 드셔보세요. 연돈이 다시 어서와요. 퀘사디아도 엄청 간단해요, 진짜. 퀘사디아도 정말 간단한데 정말 고급스럽게 남녀노소 누구나 다 좋아할 수 있는. 닭가슴살이었구나. 닭가슴살로요, 맛있는데. 살려고. 정말 말 그대로 샐러드 김밥이죠. 정말 말 그대로 샐러드 김밥. 육지님 어서 와요. 맛있어. 재료 김밥은 오늘 치즈 김밥, 멸치 김밥, 샐러드 김밥 세 가지. 치즈김밥은 치즈를 한 장만 넣었어야 돼. 반 잘라가지고 치즈를 두 장을 넣었더니 느끼해요. 멸치김밥은 간이 아주 딱이야, 맛있어. 그리고 샐러드김밥은 이게 살짝 올려가지고 먹으면 정말. 네, 체리님 다음에 또 봐요. 아줌마님 몇 살이에요? 궁금했어. 내 나이 알아서 먹어. 아줌마 나이 알아서 먹어. 아유, 아가씨 나이를 알아야지. 아줌마 나이를 알아서 먹어. 남자분님 어서와요. 김밥 좋아해요? 그러니까 김밥은 다 좋아하는 것 같아, 솔직히 말하면. 샐러드 김밥만 하나만 더.
다시 한 그릇 됐어요. 아, 배불렀어. 양념님, 추천 감사합니다. 녹화는 여기까지 한번 정리할게요.